임신이나 착상 시기 또는 항암 치료를 받는 분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전자파입니다. 이 전자파의 개념은 전자기기뿐만 아니라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적외선이나 가시광선, X선, 감마선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연계 빛인 태양광선도 전자파라 할수 있으며 대부분의 전자파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밖에 없지만 과하게 노출이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전자파는 신경계나 면역기능, 대사기능, 호르몬 분비 체계 등의 생리기능과 태아의 성장과 체중에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또한 임신기간 휴대전화의 너무 잦은 사용이 향후 ADHD와 같은 아이의 행동 발달 문제와도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착상 시기에는 태아의 모든 신체 기관이 생성되고 세포 성장이 아주 활발한 시기라 임신 기간 동안 장시간의 반복적인 전자파의 노출은 태아의 세포 성장과 뇌세포 기능, 유전적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유산이나 태아의 발육장애, 기형아 출산의 가능성까지 있겠습니다. 특히 태아뿐만 아니라 성인보다 유아나 어린아이가 전자파에 의한 반응이 더 민감해서 전자파를 줄일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착상기뿐만 아니라 임신 준비 시기에 있어서도 전자파는 정자수의 감소나 여성의 난임, 신경계통의 이상을 초래할 수 있어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자기기는 아마도 휴대전화일 겁니다. 통화 시에는 특히 얼굴과 가깝게 대고 사용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어서 통화 시간은 짧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하다가 머리맡에 두고 자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충전할 때는 잠자리와 떨어진 곳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임산부라면 평소에도 휴대전화를 호주머니 등에도 넣는 것을 피하세요. 그 외에 TV나 전자레인지, 컴퓨터, 전기장판 등의 전자제품이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안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라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전자기기는 현대사회에서는 필수품이지만 특히나 임신했을 때나 유아기 때에 전자파로 인한 피해는 평생 이어질 수 있어서 전자파 노출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